있었어. 네, 아, 1세트 가장 큰 의문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레이스들이 어디 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어요. 네, 서로가 똑같은 빌드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명호 선수가 2스타로 갔다 이러면 3스타 간 김동호 선수가 확실히 더 많은 재미와 우위를 점했었겠지만은, 네, 바로 정명호 선수는 그 1스타 이후에 바로 그 아머리와 골리앗 체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레이스는 잘 썼을 경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허무하게 잃게 되면 그 들어간 자원은 이 탱크 차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 그래도 있지만 8개 정도 있거든요. 유니카운트 근소하게 김동원이 앞서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밀렸으면 좋은데 갑자기 무슨 범위든 삼각지대에 들어간 것처럼 루이스가 없어졌어요. 네, 여기까지는 딱 좋았죠. 이렇게 해주면서 센터 쪽으로 진격하는 그 장면. 네. 그렇죠. 네. 네. 네, 바로 여기서가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아... 걸쳐 컨트롤 하다가 아 레이스가 그냥 간혹갔네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그냥 자리를 잡았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걸쳐가 살아있는 가운데 저 탱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레이스도 없고 걸쳐도 없으니까 이게 예 뭐 그냥 아. 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적진 그 수비라인이 강한 데서 두 군데 컨트롤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꼭 실수라고 이제 할 수만도 없는 게 레이스 살짝 봤다, 벌쳐 살짝 컨트롤 해주는 동안에 레이스들 놓고 있었고, 예, 종이 비행기 아닙니까? 순간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빨리 걔네 잡아갖고 데려오는 동안에 벌쳐 다 놓고, 예, 그러고 나서, 레이스도 없고, 벌쳐도 없고, 온리 탱크만 남은 다음에 탱크들 제압다. 그 약간,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운도 없었다. 예, 이렇게 표현도 하겠는데, 그 이후에 살짝 승기를 잡자마자, 예, 그 격차를 일순간 엄청나게 벌려놓는 정명훈 선수의 태태전 실력이 또 유감없이 예, 드러나기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세트스코 1-0으로 정명훈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 준비 끝났다 가겠습니다. 두원 경기 시작하자. 김동건 나름 레이스의 우위를 받아 잘 싸웠었는데 역전패나 했거든요. 이번에 그러고 안 됩니다. 좀 더 원스톱 좀 더 짜게 경기운이 그렇죠. 필요해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승찬 선수를 2-0으로 잡아내면서 출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1세트 경기도 괜찮은 출발이었거든요. 네, 네 유지해야 돼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정명호 상대로 파죽 지세가 쉽진 않아요. 네, 침착해야 돼요. 네, 네. 사실 그 태태전 또 이제 강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인 조명세 선수를 예선에서 김동호 선수가 물리치고 올라왔고 그 경기를 저희가 예선 방송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김동호 선수의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근성과 투지를 잃지 않는 모습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싸워야 될 때와 뺄 때 애매할 때를 잘 구별하는 고속형과의 경기에서의 그 운영의 묘가 필요한 김동원입니다. 그리고 장면을 더 볼 것도 없이 세 번 연속 장안 잡는 선수인데요. 바로 이 대빵으로 끝내야죠. 투원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정명훈 선수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김동건입니다. 오렌지색 김동건 그리고 파란색이 정명훈입니다. 네, 거기다가 뭐 1세트 경기를 지지를 받아내는 시점에서였던 그 커맨드 센터를 또 지어 바로 옆에 또 짓는 모습 등을 통해서 그 심리적으로 좀 동요를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김동건 선수가. 그렇죠. 네, 김동건 선수도 요즘 잘하거든요. 그거. 네. 정명훈 선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 나도 졌으면 당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해본 심정을 잘 아는 김동건이 바로 지졌어요. 야.
예, 근데 테러리스트 같지 않고 굉장히 귀엽네요. 아, 첫 경기는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약간의 아, 레이스 타이밍부터 그때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양 선수들이요. 그리고 정명은 아주 느린 정찰을 첫 경기에 1세트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움직이네요, 먼저. 아, 이게 센터 배럭이 아, 조금 전진해서 그냥 어느 정도는 뭐 상대가 더블 커맨드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좀 견제해주면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석게스. 오, 예. 김동훈 선수가 이거 보통 예, 예. 테란이 이렇게 석게스를 쓰는 경우는 이제 레이스를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습적으로 뭐 아크세어 좀 약간 더 오버해갖고 투스타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투스타까지 들어가는 자원은 굉장히 그 장난 아니고, 예, 그리고 상대방에게 선멀티를 허용하긴 합니다만, 그걸로 굉장히 많이 휘두르고, 뒤늦게 멀티 따라가도, 오히려, 예, 확실히 승기 잡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투스타의 가능성도, 예,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 경기 레이스도 그 교전 상황에서 잠깐 못 봐서 그냥 녹아버린 거지, 전반적으로 잘 싸웠거든요. 예. 레이스 통했어요. 예. 아니, 확실히 좀, 이번 경기만큼은 이기더라도 좀 크게, 예, 큰 심리적 데미지를 좀 줘서 확실히 이겨야 됐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통하려면은, 예, 1경기에서는 그 정명훈 선수가 굉장히 정찰 늦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SK텔레콤 T1의 테란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이번 경기는 또 정찰을 무지하게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이거, 예. 예, 게스 조절, 일부러, 그러니까 예. SC가 들어올 곳에 대비해서, 나 게스 조절 하고 있어라고 이제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넣은 거고요. 그렇죠. 나가니까. 예. 자, 분명 의도가 있습니다. 김동건. 근데 빈수를 예. 감추고 왔어요. 근데 그, 예, 정명훈 선수는 뭐, 한식인 거 알았고, 막 더블 아닌 거 알았으면 됐어. 생 더블 아닌 거 알았으면 됐어.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팩 더블 정도를 일단 정명훈 선수가 만약 시도하게 된다면. 아, 투팩이군요. 예. 이거는, 예, 어쨌든. 네, 빠른 탱크와 어떤 그 업그레이드로 지금 경기를 길게 끌 생각이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학 손님이긴 합니다만은 빌드도 완전히 엇갈리고 있고요. 모래 끌 거 없이 바로 이 경기에서는 투팩으로 압도한 다음에 또 센터 지어야 상대편이 안 마당해요. 네, 그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장군멍구라는 거죠, 김동건. 빠른 시즈 모드로 경기를 끝낼 가능성이 일단 김동건 선수의 선택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참 고에스님이 욕심도 많아요. 성공만 했으면은 정말 네, 금의 환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일이었죠. 벽돌이 죽여도 애돈하고요. 아, 상대편의 본진, 김동건의 본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단건 없습니다. 배럭스도 멀리 떨어져 있고 뚫고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예 벌처를 안 뽑고 플레이를 할 수는 없긴 없겠지만 야 이건 말이 예, 예. 투팩! 아 이게 까지는 예, 잘 봤을 거는 같은데 예, 못 봤나요 지금? 예. 그래도 이거 어쨌든 예, 투팩에서의 그 시즈 모드 자체는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탱크 숫자가 예 아무래도 예. 아니면 탱크를 보여주고 오히려 그 벌처를 또 역으로 쓸 가능성 제 벌처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그러네요 예 비율이 문제입니다 비율 아 정명도도 예. 아 미니맵에 왜 통로 부근은 붉은색이 아 벙커 진입 판단은 굉장히 예. 좋고요 혹시 모르니까 어쨌건 그 예 상대가 더블 커맨드를 한다고 했을 때 센터를 짓고 있을 만한 공간 네. 시야는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소한 예. 시즈 모드와 동시에 어떤 그 벌처의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동시에 준 모습이라서 마인 개발인 것 같거든요. 한 발 끝내야 됩니다. 정명훈은 네, 벌처 탱크로 그냥 어쨌든 올인이에요. 올인 네. 지금 자 온라인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SK텔레콤의 테란들은 기본적으로 선수비를 수비는 잘하거든요. 네. 지금 자 급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편의 빌드를 봤어요. 지금 봤겠습니다. 예, 밀린다고 할지라도. 아, 야. 시즈 모드가 타이밍이 됐고요. 네. 예. 시즈 모드가. 예.
이게 벙커 깨, 벙커 깨죠. 다 타이 지금 저 벙커 깨, 벙커 깨, 벙커 깨자마자 조금 더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커맨드 센터에 타격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예. 위치까지만 시즈 모드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벙커 깨 앞에 많이 깔면 못 시즈 모드가 예 더블하다가 상대 시즈 모드에 이제 조여지더라도 시간만 많이 끌면은 결국 아 조금 시즈 모드, 시즈 모드, 시즈 모드.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거리 되게 하면 센터다, 센터 들어, 센터 들어, 센터 들어. 아 그래도 이 테크가 한 대밖에 없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후속 타 오겠죠? 네. 유니카운트는 김동원이 근속에 앞서고 있고요. 6-0 앞서 있습니다. 탱크 추가가 지금 빨리 마린 주고 사거리 탱크 추가 사거리. 아 이거 저거 큰일 났습니다. 네. 김동원 선수 자 마린 꽂아놔야 돼. 아 김동원 마린 김동원 이거 마린 안 오던 선수 마린 아 실패해요. 김동원 김동원의 필살기가 실패했습니다. 정명은 막아냈어요. 집중 저 마인에 안 박힙니까? 벌처 세 개가 죽으러 갔는데 네. 벌처 세 개가 죽으러 갔는데 그게 안 됩니까? 아니 마인 하나 정도는 들어간 것 같기도 같았는데 아... 네, SCB들이 뭐 고치면서 버틴 것 같기도 했고요. 네. 네. 와 지금은 그때 정명 선수의 어떤 그 기가 막힌 컨트롤과 더불어 막아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고요. 네. 이거 이제 탱크와 네, 역으로 이제 벌처 조합으로 이제 역으로 조여야죠. 그렇죠. 오히려 가서 조이게 되면은 예, 완전히 그 상대방 그 출구까지 조이질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 멀티가 빨랐던 정명훈 선수가 아무래도 많이 유리하고요. 네. 예. 아 병력 만병 병력 탱크 잃지 않았거든요. 야 이거는 굉장히 잘 막은 거예요. 네. 다리 아, 굉장히 정도의 수식어보다는 좀 더 네. 황당적으로 막았어요. 그렇죠. 예. 아, 황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황당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방어를 다리 네. 건너 방어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 탱크 준비도 네, 벌처가 충원되면은 지금 정명원 선수가 이제 벌처가 충원되면 또 뚫릴 수 있거든요. 네, 벌처 스탠바이하고 있어요. 스탠바이 가잖아요. 네, 풀어버리겠는데요. 네, 정명원 선수가 이런 겁니다. 딱 뒤에 잡으면 그냥 경기를 네. 끝낼 줄 아는 선수거든요. 이게 또 정명원 씨 운영이에요. 들어갔던 말단에 김동건 씨 운영도 있습니다만 네. 시원하죠, 시원하죠. 거의 끝났습니다. 스타리그 이어서 결승 진출한 선수답게 네. 16강은 기본으로 가는 선수.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병력 수리해주는 역할을 하느냐고 이제 기본 대공 아까 잡혔나요? 아까 SCB. 네. 이것도 나름 여기갖고 센터 짓거든요, 저. 예. 아, 이거 벌쳐 올라오면 어떤 위치 갖고 내면 마인 SCB 왔네요, 왔네요. 마인 예. 들어가겠죠. 마인 세 개가 됐다. 김동건 나름 필살기였는데 이거는 김동건 네. 선수가 못했다는 것보다 정명훈 선수가 너무 잘 막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단이 예. 오면 말단 황당한 방어가 예. 나오던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왜 아주 잘 막은 정도가 아니라 황당한 정도까지 잘 막은 거냐면 탱크가 세 대가 다 살았다는 겁니다. 예. 예. 김동건 선수가 완전 병력 집중해갖고 다 쏟아붓고 완전 컨셉을 갔는데 그 불리한 상황에서 막은 다음에 탱크 세 대가 다 살았으니까 역조이기 당해갖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서 순간적인 센스가 빛을 발했죠. 벙커를 지으면서 그 벙커 한 거가 시간 본것도 컸었고요. 확실히 두 번 연속 결승 진출, 세 번 연속 4강 진출 선수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아 김동건 나름대로 구석균 잘 잡고 이번에 한번 뭔가 이뤄내는구나. 1세트 레이스 싸움에도 이길 때마다 그런 느낌 들었잖아요. 2대1 누가 그렇죠. 누가 하겠습니까? 네,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던 그 준비도 좋았었고요. 네, 상대가 상대를 잘못 만났다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첫 번째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36강 오늘도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정명 선수가 세트 스코어 당 뭐 기본적 2대0으로 16강 진출했네요. 정명 선수의 진출 소감을 함께 하시죠. 네, 스타리그 저번에 16강 탈락하고 한 시즌 쉬면서 많이 심심하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는데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빨리 떨어지지 않고 꼭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이런 타이밍에 이런 거 질문하면 약간 그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 궁금해서 네, 이 경기에 그 투패 그 벌처 탱크 조이기 왔을 때 아 이거 막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던가요? 아 네 배럭으로 3탱크 내려오는 거 봐가지고 그냥 저 절대 뚫린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1%라도 네. 네. 그 정명훈 그 마지막 탱크 세대 직면도 마인만 박았잖아요 지금 상대편이요. 네. 그
마인 데미지 거의 없이 막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입니까? 그 정도 방어는? 아. 날이면 날마다 나옵니까? 좀, 오늘 제가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원래 하나 정도는 터지는데 보통 오늘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터져도 이제 하나 정도 터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항공 16강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명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명훈이 빠지면 한줄로병처럼 섭하죠? 좀 어색하죠? 네, 정말 지난 시즌에 이영호 선수의 독주 분위기였는데 아 이렇게 그 16강에 어쨌든 정명훈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이번 시즌에 테란들의 어떤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박지수까지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테란이 잠잠하다가 급 16강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하죠. 김동관의 독특한 경기 운영이 돋보였던 매치원 1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정명훈 선수가 수비 잘했고 확실히 거의 최종상까지 가봤던 선수다운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고요. 정명훈 선수가 16강의 테란으로서 한 명 더 추가로 진출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테란 진출한 선수가 총 4명이 됐고 테란 넷, 토스 셋, 저그 셋입니다. 총 10명 선수가 이렇게 됐네요. 진영수 박지수 정명은 그렇죠? 이영호 혼자만 아무리 1등백이어도 심심합니다. 네. 네. 아, 참 그 예, 이영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정말 엄청난 포스 품어내면서 우승 차지하긴 했지만 이영호 제외한 테란들의 승률은 처참했거든요. 저그 상대로건 포스 상대로건. 예, 근데 이번에는 테란이 확 잡으면서 태태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영호 8강 혼자 갔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8분의 1 뚫었던 이영호 4강 4분의 1 결승 이번 연달아 뚫었거든요. 그 부럽죠. 샘나죠. 다른 그 테란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만큼 이 선수들이 3월 26일 6시 30분부터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조지명식에 출연하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경기 안내드리도록 하죠. 김정호 선수가 김정호 분위기 안 좋아요. 네, 뭐 잠시 좀 휘청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테란들의 이런 상승세에 과연 저그 종족들이 어떤 그 선전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만년신의 중고신인 뭐 김재춘 네, 그리고 임진목 선수도 김정호 선수가 약간 그러고 있는 동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받았고요. 네, 야 김태경, 김현우, 김창희, 야 역시 김태경 선수, 김창희가 또 그대로 내릴 수 없어요. 네. 성명호 선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양프로토스였던 그 택배 네, 다시 한번 시대를 열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지금까지 그 기존 16강 리그 떨어진 그 두 명이 문성진, 박명수였고 하이트스파키즈 선수들밖에 없는데 아 김창희 선수 정말 어깨 무거운 겁니다 지금. 네. 조편성이 좀 쉽지는 않나요? 자 그리고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여러분과 함께할 이벤트들 많이 있죠.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체크인 카드 이벤트 자주 오시면 자주 오실수록 선물 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셔플보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베스트 셔플 선정해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지급해드리고요. 대한항공 스타리그 어디까지 가봤니? 16강 진출자 맞추기 이제 6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진출자들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어디에 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8강 도장소를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즌 1 1차는 오늘 이제 저희가 행운의 주인공들을 알려드렸고요. 2차 주인공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506개 정도의 그 글을 봤는데 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줄넘평 방송 탑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는 대한항공 스타리그 2010 오늘 경기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3월에 더욱더 화끈하고 처절한 승부가 있는 36강 경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엄재경 김태형 캐스터 정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A good job. At 9 to 5, never seemed to cut it. Was too wrapped up in her to be working like that.